안녕하세요. 2021년 대한민국 실내악재전 네 번째 공연의 연사 장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실내악재전에서 공연되는 음악 작품들에 대해 단순히 청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의 음악 작품이 음악학자에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음악 작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작곡가는 이 작품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저의 경험을 미루어서 이르게 된 결론은 이 제목을 바로 음악 작품의 독립적인 실존을 위하여입니다. 그 제목으로는 균일 이야기입니다. 오늘 연주될 곡목은 강동규님의 어변성명도, 최지수님의 길의 다슬은, 은경애님의 달빛 비친 주황색집, 심옥신님의 꽃으로 피어난 그리움, 김천웅님의 존재의 소멸 그 이후, 영윤주님의 현악사중주 1번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많은 철학자들이 미에 대해서 탐구했는데요.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예술작품에서 철학의 입장 안에서 해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술 자체를 철학화함으로 예술을 철학에 종속하려는 자세로 나타났죠. 반면 알랭 바디우는 그의 저작 비임의학에서 예술과 철학을 서로 분리하여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철학이 자체적으로 진리를 생산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것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도정을 제시해 줄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철학은 방아쇠를 잡아당기는 손가락에 불과한 것이죠. 알랭 바디우가 주장하는 것은 다수의 진리입니다. 알랭 바디우의 저작명이 미학이 아니고 비비학인 점도 이러한 점을 의미합니다. 즉, 알랭 바디우는 주체와 예술 작품의 진정한 만남, 즉 예술적 짜임 속에서 비로소 진리가 산출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술은 진리의 과정입니다. 저는 각 작품의 독립적 실체가 보여주는 진리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세미나 순서는 프로그램의 순서와 같습니다. 먼저 강동규님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어변성명도. 음악학자 지용주에 따르면 강동규 작곡가는 구조를 수학적으로 쌓는 것에 관심을 두며 긴장감 있는 음향과 관객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향 사이의 세계를 탐구해가는 작곡가입니다. 구조와 소리는 2012년 자신의 작품 발표에서 작곡가가 스스로 걸었던 구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음색에는 구조적이고 수학적입니다. 어변성명도는 여러 민화의 주제 중에서 물고기와 바다를 그린 어해도의 일종으로 태양이 비추는 바다에서 물고기가 변하여 용이 된다는 중국 등용문의 고사를 그린 그림입니다. 작곡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한 번에 큰 솟구침을 위해 이리저리 움직이며 기회를 보는 모습을 긴장감 있는 화성과 리듬으로 표현했으며 붉은 태양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뛰어오르는 절정을 비롯하여 다시 평온한 물속에서의 모습과 멈추지 않는 등용으로의 갈등을 계속 이어지도록 진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2020년 음악과 영상 창작 집단에서 연주했었는데요. 그때 민화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같이 상영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비용 문제상 같이 상영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전체 구조 형식은 A, B, A'입니다. 183마디의 전체 곡에서 A는 100마디까지, B는 129마디까지, A'는 183마디입니다. 다시 A를 살펴보면 A', B, A, B, C, D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섹션 A의 A 부분입니다. 첫 음, 사분음표 A음이 중심음이 됩니다. 마디 9에 A음이 이끄는 사연음의 첫 마디 반복으로 인해서 첫 6마디가 8마디의 호흡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의 A 중심음을 피아노가 쫓아가고 점차 한 성부씩 더해가며 밀도가 두터워집니다. 피아노에 왼손이 첨가되면서 음정의 도약이 생기고요. 마디 9에서 2, 3음의 슬러가 있는 것은 첫 마디 3, 4음 슬러가 변화된 것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F샵 음이 추가되고 F샵을 거쳐서 B플랫에서 가장 높은 F에까지 도달합니다. 저는 이러한 음의 상행 도약을 물고기가 수면으로 올라오는 형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곡의 가장 시각적인 특징은 바로 8분의 3, 4분의 1이라고 적혀 있는 박자 표시입니다. 폴트의 급작스러운 마침과 순간의 멈춤은 변화를 알리는 기호로 사용됩니다. 피아노 반주 음영은 변화음이 많아지면서 음향도 풍부해집니다. 이렇게 A 섹션의 A 부분이 끝나고 B 섹션이 시작됩니다. 비 섹션에서는 중심음이었던 A 음에 F 샵이 첨가되어 진행됩니다. 장칠도 음정으로 강한 G에 도달한 바이올린은 세 박자 범위입니다. 이어서 스타카토로만 이루어졌던 음향을 긴 레가토의 네 마디 반음으로 구성된 선율 진행이 이어지는데요. 이어서 B에서 마찬가지로 박자, 그리고 긴 쉼표, 이어서 A 섹션의 C가 나오게 됩니다. A 섹션의 C 부분이 두 부분으로 다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이 폴티시모와 다시 극적으로 작아지는 피아노시모에서 느꼈습니다. 여기 피아노 양손이 세 음을 동시에 연타하여 최대 음량을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섹션 A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아니스트의 고도의 테크닉을 요하는 부분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시 A음으로 되돌아와 스타카토 음영이 반복됩니다. 마찬가지로 박자 변화와 쉼표에 이어서 마지막 D가 나오게 됩니다. 왼손 저음이 나오고 물고기의 움직임은 서서히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페르마타를 거쳐 섹션 B가 시작됩니다. B 섹션은 A와는 크게 대조를 이룹니다. 바이올린이 A음을 중심으로 반음 상행하는 A, B플랫 A 앞에 G샵과 C가 있으면서 이렇게 8 있다는 표가 만들어지고 이는 4마디 동안 지속됩니다.
저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면서 바닷속의 깊은 심연에서도 움직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작곡가의 의도를 읽었습니다. 피아노 음역에서 거의 가장 낮은 음에 속하는 디음이 새음의 빠른 장식음 뒤에 나타나면서 페달톤의 역할을 하는 듯합니다. D는 C를 거쳐 G에 도달하고 이후 D음은 옥타브로 그 울림을 강하게 각인시킵니다. 피아노의 움직임은 하행과 상행을 반복합니다. 왼손 비음의 스포르짠도와 오른손의 변화음 도약 진행은 큰 공간감을 느끼게 합니다. 몰토 크레센도와 루바토로 여기에서 한번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수비토 피아노와 포르티시모가 각각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음량으로 지시되면서 묘한 긴장감이 형성하는 가운데 섹션 B의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됩니다. 섹션 B의 두 번째 부분은 단기음으로 시작해서 이어지는 3도 간격의 D샵, F샵, A플랫은 마침내 B에 도달합니다. 증 4도 음정은 순차적으로 E, D샵, B, A로 하행하면서 짧고 강한 증 4도 음정의 스포르짠도를 연주한 후에 다시 처음에 나왔던 8연 음부가 이번에는 6연 음부로 연주됩니다. 점점 음표들은 상승하여서 몰토 크레센도와 심한 도약이 거친 바이올린 타격, 이 음은 B플랫의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길지 않은 시간 사이에 긴 페르마타를 뒤로 섹션 B가 마치게 됩니다. 작곡가의 작곡 기법이 매우 구조적입니다. A'은 A를 응축시켜서 100마디였던 것이 53마디로 축소되었습니다. A와 마찬가지로 저는 A', B', C', D'으로 나누었습니다. 역시 A가 중심이면서 26마디였던 A의 A 부분이 16마디로 축소되었고 A의 후반부에 나타났던 반주의 도약이 많은 반주 유형은 A'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악세트를 사용하여 6도 음정의 F샵 E, B플랫 선율이 강하게 표현됩니다. 박자가 달라지면서 음영도 바뀌고 곡의 분위기도 전환되어 이 부분이 새로운 부분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B' 역시 21마디였던 것이 13마디로 응축시켜 고음과 빠른 음영의 반복으로 진행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박자표가 생략되고 단지 쉼표가 나오면서 낮은 반주 음영이 C'을 알려줍니다. 앞서 레가토의 상행 진행이었던 것이 이번에는 하행으로 진행되고요. A음으로 다시 돌아온 바이올린의 스타카토 반복 음영은 한 옥타브 올라간 A음을 힘차게 변박자로 연주하면서 다이내믹의 극적인 표현과 함께 이 곡은 마무리됩니다. 저는 이 작품이 나타내는 진리의 과정은 Being Alive, 살아있음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작곡가는 미나를 통해 자신의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작품 안에 존재하는 삶의 생동감은 자신 내면 깊이에 존재하는 살아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문경애님의 달빛 비친 주황색 집. 두 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악장은 거울 속의 꿈, 2악장은 칫솔 남자의 퍼즐. 저는 문경애님의 곡을 대하면서 그의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말이 없는 음악이 말을 걸어온다였습니다.
몇 가지 작품을 들어보면서 저 나름의 이해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기타 이중주 그날 오후를 들었습니다. 감성이 너무너무 풍부한 서정시였습니다. 가사는 없지만 음악에서 넘쳐나오는 시어들이 배경사진이 주는 느낌 이상이었습니다. 기타와 바이올린이 함께하는 벚꽃동산은 금방이라도 여가수가 나와서 멋진 노래를 불러줄 듯 하였고요. 동요 할머니 솜사탕, 할아버지 솜사탕, 그리고 떡볶이를 듣고는 작곡가의 모습이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피아노 솔로곡 짧은 이별과 소녀의 춤에서는 작곡가님이 굉장히 솔직한 자기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소녀의 춤 역시 달빛이 밝은 밤에서 일어나는 마을 소녀들의 숲속 춤 이야기를 경쾌한 리듬으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달빛 비친 주황색 집은 2020년 화음 챔버 앙상블에서 연주되었습니다. 작곡가님은 프로그램 노트를 1악장은 인생 속에서 진정한 나의 꿈은 무엇인지 끝없이 의심하고 확인하고 싶으나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게 된다. 2악장은 갇힌 곳을 과감하게 나오며 현실 속에서 자신의 과거, 현재의 퍼즐을 하나씩 맞추며 미래를 위해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좀 더 찾아보던 중 다음과 같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의 꿈, 산 위의 주황색 집에 달빛이 비추이던 밤, 한 명의 아기가 있던 집에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나타난다. 누가 진짜일까? 시술 남자는 진짜를 찾기 위해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퍼즐을 맞추어 나가는데 거울 속의 꿈은 A와 B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악장은 현악기 반주에 피아노 협주곡 같은 느낌을 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잔잔한 바이올린의 긴 음이 세 마디를 지속하는 가운데 피아노가 느린 템포의 옥타브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4분의 3박자, 8분음표 6개의 음이 상하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A마이너 조성감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첫음 A음을 중심으로 6음의 상하의 움직임은 이어서 G샵, G, F샵을 중심으로 하여 같은 음영의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한동안 지속됩니다. 움직임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기도 하면서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정서는 단연코 달빛입니다. 달빛 아래 희미하게 드러나는 산주의 분홍색 집은 선명히 드러나는 형체가 아닙니다. 반복을 통해 달빛 아래 느낌은 차차 형태를 띠기 시작합니다. 4분음표의 진행을 따라서 이제 주황색 집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6마디만 지속되다가 현악기들은 다시 점 2분음표를 한 마디에 한 음씩 트레몰로로 연주합니다. 빠른 활의 움직임은 색채의 밀도를 상승시키며 폴티시모를 향하여 점점 고조됩니다. 악센트의 4분음표 3개의 피아노 울림은 이 부분의 클라이맥스로 볼 수 있는데요. 섹션 A의 A 부분은 43마디 동안 동일한 움직임의 음량의 변화를 통해 곡의 흐름을 조절해가며 달빛에 비친 주황색 집을 노래합니다. 섹션 B에서는 빠르기가 변화한 것뿐만 아니라 음표 역시 밀집되어 있습니다. 쉼 없이 움직이는 모든 악기는 방향을 바꿔가면서 분산함을 연주합니다. 마찬가지로 마디 43의 짧고 강한 8분음표의 타격음을 기점으로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고 변화음의 사용과 도약이 잘해지면서 매우 크고 강한 끝맺음에 도달합니다. 연주자 입장에서 매우 간결하면서도 효과적인 작품이어서 이를 피아노 앙상블로 편곡하여 연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장 칫솔람자의 퍼즐. 곡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주황색 집은 비밀의 장소이다. 세상에서 당하고 가정에서 당한 상처 많은 사람들이 쉬는 곳이다. 블랙홀처럼 갇힌 곳의 자아를 바라보게만 한다. 그러나 하늘의 밝은 빛으로 인생의 퍼즐을 다 맞추면 출구가 나타난다. 작곡가의 의도와 달리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곡의 흐름에 따라 인트로, A, B, 아웃트로로 구분하였습니다. 인트로는 C마이너 으뜸하며 강한 2비트가 느껴지는 리듬형으로 시작됩니다. 첼로가 1도 하음을 분산하음으로 연주하는 동안에 모든 현악기가 첫 박자, 세 박자, 박에 역시 C마이너 1도 하음을 연주합니다. 네 번째 박자에 피아노가 임금으로 된 수직 화음을 강하게 연주하면서 가장 상성 배음은 C와 C플랫을 번갈아가면서 연주합니다. 제목이 나타나는 칫솔람자의 퍼즐의 이미지가 상당히 남성적인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네 마디씩 호흡이 느껴지고 여덟 마디에서는 F 음으로 변화를 줍니다. 즉, 여덟 마디에 프레이즈를 마치면서 다음 프레이즈 시작을 F 음으로 알립니다. 트럼펫은 마디 5에서 C 음을 온음으로 길게 이어서 4분음표 4개 음을 반복하여 연주합니다. 같은 리드명이 한번더 반복되고 모든 악기 한 박자 휴식을 끝으로 인트로가 마무리됩니다. 섹션 A의 시작은 현악기들의 피치카토로 시작됩니다. 수직적으로 움직이던 화음의 움직임은 이 섹션에서는 선율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피아노 협주곡이라 명명되진 않았지만 섹션 A에서의 피아노 진행은 매우 다양하게 움직이고 화려한 음색을 보이면서 트럼펫과의 조화가 아름답습니다. 섹션 B의 특징은 득점과 당김음입니다. 섹션 A가 리듬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섹션 B의 리듬형은 확연히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특히 한 패시지가 통째로 반복되는가 하면 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면서 리듬 변화가 시작되며 B의 첫 부분이 다시 나타나면서 모티브가 발전되고 변형, 축소되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민속 선율을 연상케 하는 마디 48의 경쾌한 리듬은 피아노와 퍼스트 바이올린의 중요한 음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음량을 키워갑니다. 모든 악기들이 합류하면서 음량은 커졌다 작아지기를 반복하고요. 같은 리듬형을 유니슨으로 노래하면서 긴장이 고조됩니다. 고조된 긴장을 이어받아 트럼펫과 피아노가 리듬형을 달리하며 번갈아가며 연주합니다. 이 부분이 이 곡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악기들의 단순한 음영은 트럼펫과 피아노 듀엣을 위해 잠시 물러나 있는 듯합니다. 반복이 있은 후에 트럼펫의 트릴에 맞춰 피아노가 F샵, A샵, D샵을 중심음으로 하는 상인 스케일을 음표의 아첼란도를 효과를 살려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듀오 현악기들의 피치카토는 피아노의 선율의 부정과 당김음, 즉 섹션 B의 시작 부분에 나온 리듬이 C음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 등장하면서 트럼펫의 등장을 선취합니다. 네 마디마다 C음이 등장하면서 리듬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섹션인 아우트로는 현악기들의 반주에 맞춰 피아노와 트럼펫의 이중주가 다소 빠른 템포로 연주됩니다. 각자 특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면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대목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문경의 달빛 비친 주황색 집에 나타난 진료의 과정은 이름 불러주기, 즉 네이밍입니다. 작곡가는 자신의 작품에 이름 붙이기를 통해 진료의 과정을 완성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옥식 작곡가님의 연가곡 꽃으로 피어난 그리움입니다. 먼저 심옥식님을 알기 위해서 유튜브를 만나보았습니다. 델로스 가을 연주에서 신영자 시인의 시 달빛 내린 창가에서를 테너를 위해서 곡을 붙였습니다. 아주 서정적인 노래였습니다.
이전 것으로는 이지민 시인의 시 여성의 끝에 피아노와 현악기의 반주로 곡을 만든 것이 있었는데 역시 매우 조성적이면서 아름다운 선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기찬님의 시에 곡을 붙인 그리움의 여백 역시 조성의 서정적인 선율적인 노래였습니다. 다소 약한 정보들이긴 하지만 심옥시 작곡가님의 따뜻한 음악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작곡가에 따르면 신영자 시인의 시조집 어머니의 정에서 꽃과 관련된 세 개의 시를 골라 연가곡을 꾸며보았다. 봄이 되면 새롭게 피어나는 꽃들처럼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지친 지난 2년간의 생활이 어서 끝나서 새로운 희망을 품어볼 수 있기를 바라본다. 아마도 저는 이 곡을 봄에 구상했을 거라고 추정하였습니다. 개나리를 보며 위로를 해주고 싶었을 작곡가님이 떠올랐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우리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작곡가가 부러웠습니다. 아름다운 시어에 어울리게 아름다운 선율이 함께하는 심옥시인님의 개나리의 음악적 특징, 즉이 연가곡의 음악적 특징을 저는 자유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이 음악이 드러내는 진리의 과정은 자유인 것입니다. 이 작품에는 세 가지의 자유가 존재합니다. 첫째, 박자의 자유가 존재하고, 둘째, 템포 빠르기의 자유, 셋째, 호흡의 자유입니다. 첫 번째, 개나리. 꽃 피울 시세음에 안달난 마음 하나, 겨우내 눈바람이 빈 가지 흔들려, 미이라 새순 돋기 전에 목 밀려 눈뜨네. 해마다 봄 소식에 은나의 하얀 나비, 옥빛의 창공 하늘 올해도 보이련만, 유난히 고하라 주하라 조잘되는 노란 꽃, 유난히 고하라 주하라 조잘되는 노란 꽃. 이 작품의 형식적 특징은 A, B, A'입니다. 곡의 시작은 4분의 5 박자이지만 1년을 노래하는 동안 8번의 박자 지시표가 있습니다. 그만큼 박자에 대한 자유가 첫째의 자유인 것입니다. 시메이저 1도화음이 시작을 알리면서 첼로의 3류는 서정적 선율이 노래를 초대하는 듯합니다. 전주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다시 첼로 선율이 나오는 것에서 서로 대화하는 선율을 느꼈습니다. 가사 꽃피울의 D샵 2에 진행되신 겨우내에서는 E, G의 진행으로 바뀌고 시세음에서의 8분음표, 3연부, 2분음표는 눈바람이에서는 4분음표, 3연음으로 변화되어 바빠진 피아노 반주와 함께 모티의 발전을 이끌어갑니다. 1년의 노래는 리타르 단도와 메트로놈 60의 느린 템포로 마치게 됩니다. 2연의 노래 특징은 반주형의 변화입니다. 네 마디 간주에서 예고되듯이 2연의 노래는 음표가 많아지고 상해가는 선율의 반주형이어서 음악이 더 흘러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서 말한 자유가 돋보이는데요. 템포 자유입니다. 곡은 메트로놈 60으로 바뀌더니 2연이 시작할 때는 90으로, 2연의 마지막에는 68, 3연은 다시 앞템포, 즉 원래 70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빠르기의 자유는 개나리를 노래하는 작곡가의 자연에 대한 마음이 담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의 3연을 노래하는 A'은 템포도 A 섹션으로 돌아갔고, A에 놨던 3연음의 반주 형태가 다시 등장합니다. 노래 선율에서도 3연음이 9점으로 바뀌었으며,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래 선율과 첼로 선율이 서로 번갈아가며 대화의 형식입니다. 세 번째 자유는 호흡의 자유입니다. 작곡가는 시의 운율에 맞추어 충분한 호흡을 주며 여유를 갖게 합니다. 적절한 곳에 리타르 단도와 페르마타 사용은 새순, 하얀 나비, 창공 하늘, 노란 꽃에 어울리게 우리에게 진정한 쉼으로 다가옵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쉼이기에 곡은 탄닉으로 맺지 않고 신비한 여운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두 번째 연작 시 초록비 내리는 4월에 저는 이 곡의 형식적 특징을 A,
A'으로 나누었습니다. 섹션 A는 마디 39까지입니다. 4월의 초록비가 꽃잎에 떨어지는 형상을 첼로의 피치카토와 피아노의 장식음으로 8분음표로 표현하였습니다. 첼로의 증사도 음정을 피아노는 장사도로 응답합니다. 역시 박자 변화가 많습니다. 꽃잎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땅에 떨어진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즉, 여린 꽃잎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가벼운 연타로 표현되기보다는 한음하는 방울 한 방울 한 방울로 표현한 것입니다. 앞서 개나리에서 마찬가지로 박자 변화가 자유롭습니다. 각 연의 시작은 모두 부점으로 시작한다는 점이 이 곡의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행 진행은 상행 진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섹션 A의 A'. 에이프라임은 A에서 각 박자가 제거되면서 곡의 흐름이 빨라졌습니다. 섹션 B의 시작인 33마디에는 작곡가의 숨은 의도가 살짝 드러나는데요. 이 곡의 시작이 첼로 피치카토의 낮은 음자리표 C샵 G 증사도 진행이었는데 섹션 B는 살짝 이를 비틀어서 첼로 대신 피아노로 연주하고 음자별을 바꾸지만 음의 위치는 그대로 두어 A2의 완전 사도로 시작합니다. 이를 첼로가 더 넓어진 음 간격인 DF로 응답합니다. 8마디였던 서주는 6마디로 축소되고 피아노 단주 첫음 역시 위치는 같지만 음자리표와 변화로 낮은 음 G에서 높은 음자리 E가 됩니다.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9점 음영의 방향이 변화하고 B가 시작되기 한행 전부터 피아노와 첼로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곡의 밀도를 높입니다. 하얀 하기 춤춘다의 시어는 리타르 단도와 페르마토리나의 춤의 형상이 그려지고 하계의 날개의 짓이 첼로 피치카토로 표현되면서 곡이 마무리됩니다. 연가곡의 마지막 곡인 산수와 풍경 속에 이 작품은 앞선 두 작품을 통일적으로 한 그림에 넣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형식적 특징은 A, B, A'입니다. 저는 이 작품이 가장 작곡가의 의도가 잘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심옥식 연가곡 꽃으로 표현한 그리움 1, 2, 3 모두에서 드러난 진리의 과정은 콘솔레이션, 즉 위로입니다. 작곡가는 어려운 현실을 위로하고자 시를 선정하였고 이 시들의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김천웅님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존재 소멸 그 이후입니다. 음악학자 정다운에 따르면 작곡가 김천웅은 이야기를 잘하는 작곡가이다. 그 이야기는 언어가 아니라 음악으로 되어 있다. 그의 곡을 되짚으면 때로는 읊조림, 때로는 절규, 때로는 속삭임, 때로는 흥얼거림, 때로는 달래고 어르는 엄마의 낮은 목소리, 때로는 뉴스를 전달하는 아나운서의 또렷한 목소리가 귀에 꽂힌다. 저는 김천웅님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오페라를 들어보았습니다. 오페라 인형의 신전에서는 동서양의 음악을 한꺼번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양악기로 국악기 효과를 내는 것이 특징이었고요. 이러한 배경에 컴퓨터 음악의 연구를 통하여 얻은 음에 대한 본질적 사고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느낀 김천욱 작곡가의 음악 세계는 섣불리 자신의 창작을 건네지 않는 작곡가이고, 만족을 주저하며 완성도를 향한 끝없는 노력을 추구하는 작곡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작곡가 김천욱님은 둔지의 소멸 그 이후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와 같이 밝힙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는 음악 소리들, 그것은 사라진 후에도 우리 안에서 다양한 소리의 기억과 감정으로 재해석된다. 존재는 소멸 그 이후에도 그 역사가 기억되거나 왜곡되거나 재구성되는 다양한 받아들임의 과정을 거쳐 남은 존재들 속에서 다시 살아 숨쉰다. 존재와 소멸 그 이후는 세 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6개의 음만이 사용되었는데요. 중에 E는 exist, B는 be의 의미를 부여받았습니다. 반복되는 화성과 음영은 남은 존재의 생각 속에 받아들인 과정을 구성하고 다양한 스케일로 전개된다라고 작곡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섹션 1에서 하모닉스는 소멸된 존재를 상징한다. 존재를 상징하는 하행하던 존재 파편들이 하늘을 향해 상행을 시작하면서 서서히 소멸되는 과정을 음표의 소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섹션 2에 와서야 동시에 연주하는 피아노. 피아노 현 위에 손바닥을 올려 피아노의 왜곡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섹션 2는 기억되는 존재를 반복되는 리듬 구조를 사용하여 표현하였습니다. 기억은 파편이 되어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를 큰 도약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져 존재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가볍지 않습니다. 삶을 바꿔틀던 기억은 존재의 큰 울림으로 한동안 지속됩니다. 세 번째 섹션은 언뜻언뜻 비춰지는 기억의 소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뿐 소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존재가 더욱 각인된 되는 순간을 지나서 희미해진 존재는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듯합니다. 저는 이 작품이 독립적으로 갖는 실존의 가치를 Being and Exist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곡은 Being and Exist의 표현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윤진님의 스트링 콰르텟 넘버 1입니다.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의하면 정은주 작곡가는 한국적인 것과 서양 음악의 교류 및 접목에 힘쓴 작곡가이며 그의 대표작은 황병기 주제의왕 가야금 협주곡입니다. 대종상과 한국영화 음악상 등을 수상하였고, 2018년에는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통영에서 음악회가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 정윤주 작곡가님의 곡들을 들어보다가 연합 아카이브라는 이름의 선생님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았는데요.
작곡가 정윤주 선생님에 대해 참잘 만들어진 5분가량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979년에 작곡한 3월의 기도는 이 나라를 위해 몸바친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며 민족의 통일과 자주 독립을 영원하는 마음으로 완성했다고 하는데, 저는 1970년대 음악 언어가 2021년인 지금과 크게 변하지 않은 듯하게 느꼈습니다. 40년이 지났어도 음악이 말하려는 깊은 의미가 전달된 것 같았습니다. 홍병돈 주지에 의한 가야금 협주곡도 들었는데요. 1987년 정재동 선생님이 지휘하시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연주였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가야금의 강한 음색의 특징이 오케스트라 연주와 어우러지도록 한 작곡 기법이었습니다. 마치 서로 너무 다른 방향을 향할 수 있는 음색의 차이인데 강구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선생님 특유의 창작 기법이 돋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용주곡 까치의 죽음,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대곡이 주는 아우라를 느꼈습니다. 저의 짧은 식견으로 선생님의 작품을 해석하거나 비평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악보를 미리 보고 음악을 미리 들어본 청자로서 할수 있는 대략적인 작품 소개를 하는 것도 음악회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1950년에 작곡된 선생님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곡은 전 3악정으로 구성되고 하등의 형식과 조성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엮었는데 가락과 리듬이 나름대로 우리 멋에 가깝도록 한 흔적을 30년이 지난 오늘에 또다시 엿볼 수 있어 나 자신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으리라 느껴진다. 매우 잘 정리된 악보를 받았습니다. 악보 첫 장에는 선생님이 직접 쓰신 해설이 있었고 그동안 연주된 연표가 같이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또한 오이숙님의 작곡으로 보는 한국 현대 음악사에도 선생님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정윤주 작곡가는 최동성, 김휘남, 이미상과 더불어 홍남파 안기영이 둘을 잇는 작곡가 군단 중한 명으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이 곡은 총 3악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길이였습니다. 1악장은 90마디, 2악장은 이것의 3분의 1인 33마디, 3악장은 총 286마디로 되어 있었습니다. 10마디까지의 서주는 F샵으로 3독씩 싸움하는 7화음에 짧고 강한 타요림프로 시작합니다. 수직화음과 서정선율이 번갈아 나오며 강하게 곡의 시작을 알립니다. 17마디로 되어 있는 숫자 2의 섹션에서는 부점의 세 박자가 흥겹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세컨 바이올린이 먼저 부점을 연주하면 이를 퍼스트 바이올린이 그리고 첼로, 비올라가 이 리듬을 모방하며 크레센도로 음량을 키워갑니다.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새야새야 파랑새야가 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마디 20에는 미10에서 이번에는 비올라가 새로운 리듬형을 연주하면서 분위기를 바꿉니다. 하지만 고집스럽게 다른 모든 현악기들은 부점의 흥겨운 리듬을 고집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8분의 육박자로 바뀌었고 첼로의 강박에 다른 두 현악기가 곧바로 장단을 맞춘 흥겨움이 더해집니다. 포카포코 크레센도가 음량을 더욱 커지게 하고 리듬의 모방으로 동음 반복은 숫자 3에서 점점 상승하는 선율선을 형성해 도움을 줍니다. 1악장의 클라이맥스는 숫자 5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음표로 인하여 진행이 빠르게 느껴지면서 모든 악기가 같은 리듬을 노래하고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이 곡의 가장 높은 음인 B에 짧게 도달한 후에 음량은 다시 내려가고 시작에 나왔던 7화음이 숫자 6에 나오면서 전체 곡의 통일감을 줍니다. 네 마디의 8분의 6박자 마지막 코데타는 F샵의 긴 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악장은 33마디로 되어 있는 매우 서정적인 음악입니다. 박자 지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박자의 변화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느린 움직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선율선이 그 호흡이 길어서 특별히 마디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고 임시표가 많고 바이올린이 주로 높은 음을 큰 도약이 없이 연주하면서 마지막까지 호흡을 내려놓게 하지 않습니다. 3악장은 1악장보다 3배가량이 넘는 길이입니다. 숫자도 10에서 26에 이릅니다. 4분음표가 나오고 그 뒤를 이어 16분음표 두 음이 동음으로 나오고 16분음표 스타카토의 빠른 상하향의 진행이 3악장의 분위기에 역동적일 것을 암시합니다. 두 대의 바이올린이 같은 선율 리듬을 연주하는 동안에 비올라와 첼로는 각각 장 7도와 완전 5도 음정으로 된 화음의 동음 반복 지속하면서 음량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3악장은 그 시작부터 매우 역동적입니다. 단순하지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리듬형이 보이는 것도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곡의 가장 큰 특징은 동음 반복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안단테가 나오는 것을 보고서 3악장이 이 작품 전체를 다시 한번 보여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도 매우 서정적인 선율과 점 현악기의 지속음으로 서정성이 돋보입니다. 작곡가 정윤주님의 가장 큰 독창성은 연결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자연스럽게 안단테의 선율선이 어느새 템포 프리모로 들어와 있습니다. 곡의 마무리는 한국의 정서가 느껴지는 단기음과 부점 리듬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 뒷단음표의 선율선은 마지막 피날레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윤주 작곡가님의 작품에서 느끼는 것은 그의 예술은 진리의 과정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수연함에서 한 권의 사상을 담은 책이 떠올랐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실내악재전 네 번째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